오는 2022년 개통 목표로 동두천시 상패동에서 연천군 청산면을 잇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공사와 관련해 동두천 안흥동 구간 진출입로 차로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제8대 개원 이후 첫 임시회가 열린 동두천시의회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 자리에서 무소속 박인범 의원은 강변도로 교량이 현재 설계 중에 있어 기존 도로에 대형 차량 통행이 몰리며 주민들이 소음과 먼지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안흥동 구간 현 진출입로 이외 통행이 차단된 차로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종습 과장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서를 보내 검토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시재생과 업무 보고에서는 정계숙 의원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효율성을 짚어보고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